네, 그러면 두 청년 정치인들 모시고 오늘도 한번 입으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복싱 12월 22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래서 근데 감투들을 좋아하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전된 지가 꽤 되시는데 그래도 그냥 최고위원이라 맨날 불러주잖아. 한 번이라도 감투를 써야 계속해서 부를 때 뭐 무슨 총장, 회장, 사장 이런 걸 좀 받으니까 최고위원이라도, 그죠? 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은 크리스마스 뭐 하시죠? 뭐? 물어봤는데 갑자기 정을 줘. 뭐예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왜? 아니 뭐. 생각해보니까 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크리스마스에?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크리스마스 특집 여기 그렇죠. 25일은 네. 여기 오시죠. 네. 오시는데 말고 네. 24일, 23일 그때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예, 예. 네, 그때 뭐 하시냐고요?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칸탄타 예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자친구 안 만나시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성탄 예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여자친구 안 만난다 이거죠? 못 만나. 여자친구도 없고. 예. 아, 그래요? 우리 이동학 최고는? 저는 어머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네요.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따뜻하다. 아, 그냥 어머니 만나야 네. 되겠다. 네. 아, 김용태 최고는 네. 뭐 가족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근데 가족 아니에요? 그 잘생겼다라는 말 이제 안 믿으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평소에도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니 그 이준석 전 대표 나온 거 그 영상을 보니까 네. 잘생겼다고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누가? 아니 MC께서 네, 진행자께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잘생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아, 이준석을 이렇게 까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돌려까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군요. 아니 잘생겼는데 이준석 대표도 네.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실패! 나오면 기본빵으로 저 동접자 3천에 그날 그러니까 뭐 올라간 걸 손 모아서 방송하시고 막 이런 거 보고 그게 잘생겨 보여요. 그 정도 해주면 아. 네. 이동학 최고가 저는 제2의 이준석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뭐 얼른 좀 따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만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동학 최고가 저는 저희 출연자들 중에 가장 재미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인재풀이 약한지 아시겠죠? 당신 꽈락 상태에 아니, 있는 네. 이동학 전 최고가 여기서 재밌게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진짜 꼰대입니다. 꼰대? 네, 저희 베트남 여행 한번 같이 갔어요. 또 베트남 여행? 아니, 태국 말고 베트남. 네. 방을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아 용태야 먼저 씻어라. 그래서 먼저 절 씻게 만들고 아, 너무 보통... 야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키를 두 개 주잖아요. 아니, 호텔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숙소를 네. 하나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 보통 키를 네. 두 개 주잖아요. 호텔 키를 네. 그러면 꼭 절 줘요. 두 개다? 하나는 이제 꽂아놓고, 아, 꽂아놓고 하나는 네가 알아서 문 단속해라. 그래서 나갈 때도 제가 들고 다녀야 되고 키를 네. 그리고 항상 다 시키고.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시킨 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키를 준 거는 본인이 왔다 갔다 뭐 할 일이 굉장히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맨날 키를 줬다가 다시 받았다 이래야 되니까. 밤거리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나가자 막 계속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그때 국정원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했죠. 이거 베트남에도 국정원이 있다. 그치. 여기서 지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두 번을 여행 간 게 아니고 태국 갔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긴장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 김용태는 너무 겁이 없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일단 지금 제일 큰 정치권 이슈는 뭐니 해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좀 내려보신다면? 아, 저는요, 이게요, 혹시 뭐, 영화가 이 지금의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미 이거를 예견한 영화가 있다. 영화? 영화가 있어요. 네. 뭐가 있었을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거 천만이 넘게 본 영화입니다. 혹시 명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범죄도시입니다. 범죄도시? 범죄도시. 마동석?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무릎을 딱 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무슨 얘기야? 범죄도시에. 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랑 비견된다 이거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랑 비견되고 대통령은 누구랑 비견되고 이준석은 누구랑 비견되고 다 이게 있습니다. 캐릭터 다 나와요. 아, 그거 설명을 우리가 설득 네.
될 수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설득됩니다. 이거 얘기하자마자 바로 설득돼요. 원이에요, 네. 투에 쓰리에 뭐요? 네? 원, 투, 쓰리 중에 어디? 원이지. 원이지. 장첸 나와야지. 장첸 나와야지. 자, 한번 가봅니다. 일단 장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생긴 걸로 비교. 불충하는 거야 지금? 생긴 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캐릭터. 걸로. 캐릭터. 그냥 그 극에서 나오는 캐릭터. 갑자기 장첸이 등장해가지고. 독사파를 다 먹어버립니다. 니네 아니? 네, 바로 먹어버려요 독사. 그리고 독사를 그 자리에서 정리해버리잖아요. 정리해버리죠. 정리해버리죠. 그리고 그 주변에 독사파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루밍 상태가 돼버립니다. 얼어버리죠. 네. 네. 그리고 그 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 그게 지금 국힘의 상태입니다. 아, 국힘의 기준 권력 갖고 있던 친구들이. 네. 뭐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 완전히 싹 정리됐군요. 네, 싹 얼음이 돼버리고 독사는 죽었잖아요. 네. 이준석이 죽었어요. 아, 이준석이 독사야? 아니, 살아있어요 독사야. 지금. 이준석이 독사야. 잘 살아있어가지고 네. 정치하겠다라는데. 정치적으로 제거됐단 얘기지. 그렇죠. 아, 김용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네. 아니, 왜 갑자기 천하 용 인해서 용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아니, 이준석 대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죽여요. 또. 근데 어쨌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 상태가 됐고. 근데 보세요. 이제 네. 앞으로도 이제 예견이 될 가능한데. 네. 위성락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빡빡이. 아, 네네네. 장첸 오른팔. 네네. 장첸 오른팔이 마지막에 마약을 들고 와가지고 네. 사실상 그 독사파를 먹고 계속 확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인데 네. 네, 지금 한동훈이 위성락입니다. 한동훈이. 네, 왜냐하면 네.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해결사로 딱 들어오잖아요. 네? 딱 들어오는데 마약을 딱 들고 들어와요.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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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이걸로 해서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장첸을 설득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아, 장첸이 거기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득이 돼서 결국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몇 명씩 막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작전 짜가지고 경찰들 유인하고 네? 해가지고 결국 그 판을 만들잖아요. 네. 지금 딱 그 판인데 아, 이 판이 그 판이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동석 등장하지. 마동석이 등장해서 회심의 스트라이크를 하나 날리죠. 주먹을 네. 한번 날리죠. 네. 그러면서 장첸 잡히고 위성락부터 해가지고 그 조직이 쑥 대박되잖아요. 네, 혼자 왔니? 네, 그래서 나 싱글이야.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딱 그 상황을 딱 비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마동석의 마지막 그 회심의 주먹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걸 싹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날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 타석에 들어선 한동훈이 칠 수 있냐? 전 헛스윙 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헛스윙 하면 네. 그 공은 그대로 스트라이크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조직이 일망타진 25명이 잡혀가요. 아. 영화에서. 싹다 잡혀갑니다. 아, 네. 대충 인원도 많네요. 네. 그러면 요 상황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수라 얘기하냐 이런 반응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아수라로. 범죄 도시라 아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범죄 이런 얘기가 이거 여의도 장만 터져가지고 네. 네. 넷플릭스에서 이거 봅니다. 엄청나게 볼 겁니다. 범죄 도시. 아, 이거 보고 범죄 도시 다시 본다. 그렇죠. 범죄 도시 오늘 떡상. 네. 아니, 김영태 최고. 바깥에서, 아니, 갑자기 스태프분들이 막 웃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아니, 어디서 우리... 웃어야 되는지 제가 개그 포인트를 몰라서. 아니, 이동학 최고처럼 뭐라도 준비를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범죄 뭐... 프레임으로 가면 민주당에 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알잖아요. 뭐 해봐요? 왜요? 아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되어 계시고. 물병을 던져버려. 현 대표 지금 여러 네. 재판에 연루돼 계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범죄 의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동안 약해. 윤석열 사단이 네. 쳐놓은 함정 네. 네,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네. 공권력을 이 강압적으로 막 남용했던 이런 것들도 결국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이면에서 네.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네. 그 좀 선수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선수? 야구 선수 출신한테. 네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어떻게 되냐. 휘둘러는 게 맞다. 휘둘러야지. 비슷하게 들어오는 건 다 휘둘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죠 지금. 한동훈 지명자께서 뭐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도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보시듯이. 내년 총선은 여당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나름대로의 향후의 정치 행보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지명자께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지명했는데 네. 수락하면 네. 그냥 바로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위원회라고 이제 거기서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명하고
후보 수락하면 예. 그 다음에 전국위에서 승인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소집하고 이제 승인하면 아, 그래 언제예요 전국위? 3일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뒤에 그러면 크리스마스쯤 하겠네요? 26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크리스마스 네. 바로 다음 날. 예. 그럼 27일 날 뜨겠네요. 어떤 게 비대위원장이? 아니 26일 날 이제 취임이 되면 승인이 되면 네.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직 그 다음 날 이준석 탈당하고 네? 아 27일 참 27일 아, 예고됐으니까 예정이죠.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창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시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날 바로 만나야 되겠네요. 그럼 26일 날 만날 필요가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좀 이야기 오고 갈 것들이 있고 막판에 뭐 되돌리고 이런 거 가능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바가 있고 만나러 갈 때 실제로 그냥 야구바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준석 씨 야구바따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허스윙 이렇게 허수고예요. 아 허수고예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려면 네. 윤석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그렇죠. 윤석열 사단에서 본인이 함께 윤석열과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해야죠. 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네, 잘못됐다. 김건희 특검 받겠다. 50억 대장동 특검 다 받겠다. 이제 국힘은 완전히 한동훈 체제로 다시 간다.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준석 탈당의 명분이 조금 네, 이렇게 반을 꺾게 만들 수 있죠. 한동훈은 네. 성공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쉽진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집권 현실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고 저는 여당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정당으로서 당정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것. 네. 두 번째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서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과감없이 전달하는 것.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 나가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자의 역할만 좀 강조할 수는 없겠죠. 오늘 약간 좀 뭐 원칙 적인 얘기 하기로 뭐 마음 먹은 거예요? 아니, 눈빛이 흔들리는 게 네. 아니, 내가 그래서... 반 잘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자기 확신이 조금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네. 왜 그래? 뭐 아니, 지금 힘든 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또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네. 자기는 천하용인에서 빠지겠다. 아. 제가 언제 네. 빠지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에 남겠다 저는. 당에 남겠다. 당에 남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고 당원. 당에서 쓴소리를 계속 하겠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본인의 이제 지조와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지키면서 천하용인에는 따라가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용은 빠졌고요. 용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죠? 글쎄 뭐 고민하고 계시고 연락하실 거 아니에요? 예, 다들 굉장히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만약에 창당에 대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총선 전후해서 언제든지 또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래서요. 웃음> 네. 그러니까 다시 또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의 전제는 보수 진영에서는 같이 네. 함께 가야죠. 대통령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후일지, 뭐. 대통령이 변화하는 거를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다 쇼라고 생각하지. 이거 쇼예요, 쇼. 이거 네. 속아 넘어갈 거야? 그리고 참고로 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이준석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오늘 욕 좀 많이 먹을 거예요. 김용태. 아무튼 거긴 안 간다 이거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지금도 사실 저는 뭐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사실은 정의와 원칙 측면에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천하용인이 원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니고. 가는 건데 원래 얼룩말이 네.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들끼리 네. 막 다 모이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막 와도
얘네들이 뭉쳐 있으면은 달려들 수가 없어요. 아, 뒷발질 한번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네. 소도 마찬가지. 물소에서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그거 다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아하. 새끼도 잃어버리고 어? 새끼 잡혀먹어요. 아니, 바로 거기는, 잡혀먹고 거기는 이제 정글이고 여기는 네. 이제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룩말 4마리가 딱 모여있는 건데 아 진영을 딱 꾸리고 있다가 이 4마리가 머리 맞대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 뒷다리 언제 찰까 이걸 고민하고 사자들은 그냥 입맛만 다시고 있었는데 네, 그 상황인데 균열이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동학 전 최고 민주당에서 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장르만 여의도에서 키워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오세요. 아 김용태 최고를? 아니 이동학 전 최고가. 아 제가요? 네, 네. 아 거기 제가 봤을 때 룸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저는 근데 양두구역 할 용기가 없어요. 아 양두구역 싫어요. 그 정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오하열이 무너지는 순간 그렇죠. 천하용인도 네. 망가진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균열이 생겼고 네. 이제 하이에나든 사자든 달려들 때가 됐군요. 그렇죠. 오늘 김용태의 판단이 앞으로 천하용인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천하용인 무너지면 혹시 이준석도 무너집니까? 아니면 이준석은 그와는 상관없습니까? 아, 좀 한동안 힘든 길을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지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 왔던 이유는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의리도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에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하용인 함께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그 의리도 중요하고 신의도 중요하겠지만 당인으로서 당에 남아서 혁신하겠다 그리고 당원으로에 대한 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제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준석하고 네. 직접 대화했을 땐 설득됐었잖아. 아니 설득됐다기보다는 네. 뭐 이준석 그때 간다고 했잖아.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논리가 일리가 있었다. 고민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전 대표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국민의힘의 관전 포인트는 네? 이제 한동훈과 김용태의 전선. 한동훈과 김용태가 그렇죠. 전선이 형성이 네. 됩니까? 전선. 아 이동학 씨, 나 이거는 조금 약간 실망이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김용태. 아니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볼까요? 한동훈과 김용태의 네. 전선 이게 형성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다. 아, 그 무슨 전선이 형성되는데. 아니, 이제 어쨌든, 한동훈은 김용태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의외로, 네. 의외로, 어? 용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 어? 저거를 우리가 구워 삶아 볼까? 아이, 뭐, 전혀. 아, 오히려? 네, 네. 아, 얼룩말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네. 나왔으면 오히려 네. 거의 눈에 띄니까. 그렇죠. 그때 딱 떠내 나왔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김용태가 그러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어떠한 말을 또 하겠죠. 아하.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성을 할 것인가. 아, 저를 바라봐 주세요라는 말을 할지. 어, 그렇죠.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지. 아, 좋다. 아니면 막 입만 둥둥둥 떠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먹이네 오늘. 날라갈지. 아니, 오늘 제대로 먹이네요. 아니. 한동훈 좋아요 싫어요. 아니 뭐 좋고 나쁜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일단 당이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는 것이 당이 성공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이 비대위원회가 성공한다라는 건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돼도 돼요? 네. 어떤 그러니까 국정 방향 장관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야 우리 당은 국민의 힘이야. 지금 우리 저 용산과 함께 뭐 이렇게 가다 우리 다 죽어. 우리는 용산과 분리된다잉. 이렇게 가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당정 관계가 무너지면 물론 쓴소리 하는 것과 당정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정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국민들께서도 바라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고 뭔가 대통령께서 변화를 하실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 거지 대통령하고 이렇게 척지고 하는 거는 네네네. 현실적으로 변화를 염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렇지 않죠. 갖고 있다는 걸 좀 듣게 되고 저는 계속 쓴소리 해왔고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쓴소리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쓴소리가 오 대통령하고 척지고 뭐 당정이 분리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죠. 건강한 당정관계 핵심인데 그럼요. 지금 보세요. 정부가 지금 텅텅 비고 있잖아요.
네.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총선 나가겠다고 가고 장관들도 지금 통째로 그냥 막 가고 그 대안이 찾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나 그냥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능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던 무능한 대통령실과 무능한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정부를 비우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국정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삶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그 말대로라면 유능한 사람 나가고 좀 유능한 사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주변에 없어요? 아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각에서 가장 오래된 장관이 누군 줄 아세요? 최장수 장관이. 행안부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과 여가부 장관이에요. 그 두 분이에요. 이태원 참사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지금. 잼버리 사태 일으키고. 이 두 분이 최장수 장관들. 여가부도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여가부도 오래됐어요. 여가부 장관, 막 후임 장관 이분들이 지명을 못 하시면서 길어지시는 거죠. 그건 핑계가 됩니까? 아니, 비판의 소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핑계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장관... 후임 장관도 없는데 그냥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여가부 장관은 그대로 있어요? 여가부 장관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아무것도 퍼즐이 안 맞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게 이래서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김용태는 이런 거 방어 논리 안 갖고 오고 뭐 했어요? 아니, 방어 논리가 아니라 비판의 소지는 저는 인정해요. 그 당연히 그 여당이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잼벌 사태 이후로 저희가 김행 장관, 여가부 장관을 지명하고 사실 낙마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다른 장관, 다른 부처 장관들을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아직 지명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뭐 여당이든 대통령실인데 여기는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 여기다 대고서는 김행 장관이 갑자기 총선 나온다고 또 저러고 나오면 이거 진짜 그건 너무 가정적인 상황이고 약간 나올 것 같다. 이거 진짜 무슨 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물론 본인이 뭐 참정권은 본인의 역할의 판단이겠지만 여당에서도 쉽게 그것을 공천 줄 수 있는 대통령 세계관을 아니고. 다시 한번 끌어들이자면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이거 그때 장관 이거 할 때 억울하게 김영 장관 당했는데 이거 저쪽에서 또 린치 그냥 억울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총선이라도 나가서 명예회복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생... 또 세로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명예회복하겠다는 건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 아니요. 그 김행 뭘 또 아니.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재판부에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진술하기 위해서 선거 나왔다는 식으로. 자, 일단 너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제가 저쪽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동한 최고는 한 3분 동안 가만히 계시고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민주당 팩폭 막. 아니, 저는 지금 팩폭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너무 아프게 좀 비판해 주세요. 그런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라고 저는 저희가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거침없는 언변 장관의 그런 전 장관의 그런 논리 이런 것을 야당하고 공격하고 야당과 각 세우는 데 쓰시지 마시고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빚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명색한 스마트함 이런 것을 민생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일 거고 제발 야당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거기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국정 지지율이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잘 못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판하겠다, 분노하겠다 이런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야당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거 쪽집게 강의 참 좋은데요. 아, 근데 그 얘기는 당에서 하세요. 당에서 하다가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당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 중앙당 저 최고위원실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하다가 여기 JTBC 장르가 저희들 앉아 있습니다. 아유, 너무 안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참 뭐 다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네, 좀 짠하다 근데 그죠? 네. 네, 좀 짠해. 오늘 이제 케오페로 이렇게 정리하는 오늘 뭐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드리기로 했던 거. 이게 뭡니까? 쓰레기 책?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뭐 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제가 요거 책 저자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단체도 쓰레기 센터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지구 환경 이 쓰레기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쓰레기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니 제가 전공이 사실
제가 전공이 환경이요. 환경. 네. 제 학부랑 속사 전공이 환경 에너지 파트인데 본인이 다 쓰레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본인 근데, 전공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 사진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근데 같이 그 여행 다닐 때 쓰레기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보면은 정말 막 집착을 하더라고요. 막 그 태국, 베트남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막 사진 찍고.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의미 있다. 그렇죠. 네.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 지구에 도대체 환경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폐기물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소각장 문제라든지 정치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멋있다.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멋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지금 마포구 주민들도 여기 대해서 연장선상에 고민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수도권의 이 매립지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이동학 전체구나 전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네네. 참 근데 우리 저 뭐랄까 우리 제작진도 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 책 언제 나온 거죠? 이 책은 2020년도 2월에 20년도. 나왔습니다. 아 이제 곧 또 또 나오고 스테디예요. 지금 계속 꾸준히 이 책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이 우리 팀 있잖아요. 네네. 이 팀의 팀장도 책을 하나 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감정 도서관이라고 감정도서관. 그 책을 냈는데 네. 네. 그 책은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출연자 책이나 보여주고 있고 네. 아이고 요 뒤에다가 어디 세워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너네도 이쁜 받기는 틀렸다야. 네, 아, 팀장님. 감정 도서관. 감정 도서관. 네. 이모셔널 라이브러리. 어, 영어로. 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이게 세계화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책이네요. 네. 저자 성명 그래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저자 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제목 좀 살 수 있는데 저자는 정 뭐였더라? 정강. 이 프로그램 제작 팀장님이신데 이름도 몰라요, 진행자가. 이름, 그게 중요한. 저는 그렇죠.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닉네임이 더 중요하지. 이 팀의 팀장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오로지 시청자만 보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쯤에 보통 다른 방송 같으면 슈퍼챗 한 써주거든요. 5천 원짜리 하나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또 얄짤 없네. 이준석 전 대표 나왔을 때 보니까 슈퍼챗 많이 쏘더라고요. 네. 아 최고. 아 그렇지. 이준석 대표 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 때 엄청 나왔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공화당. 네. 네. 지지층이 또 두터우시니까. 그 두 분은 그러니까 지지층이 없나 봐 그죠. 야. 저희요? 두 분 나왔을 때 슈퍼챗 쏘는 한 번을 못 봤어요. 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만원 나왔어요? 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오늘도 저희 내가 JTBC 살리따이. 이동학을 위해서 썼어요. 김용태 뭡니까? 그러니까 얼굴 3회 간다 했잖아요. 진짜? 얼굴 3회 가요. 아, 확실히 콘텐츠야. 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학 최고, 김용태 최고. 오늘 김용태 최고는 조금 돌아가시는 길이 좀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시겠어요? 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동학 씨 봐요. 지금 딱 오면서 이미 다 준비했잖아. 네? 그 영화 뭐였지 아까? 네. 범죄도시. 그렇지. 하나 딱딱딱 캐릭터에 맞추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거는 동의 되기 쉽지 않아요. 범죄도시 감독님한테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동의하고 안 하고 아니야. 아니, 이거는 아니야. 아니. 본인도 뭐 하나 준비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책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태 최고 그리고 이동학 최고. 역시 오늘도 재밌었고요. 이동학 최고님, 근데 자주 좀 나오세요. 결석 좀 하지 말고. 맨날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다음 주에 수술하는데 어떡하죠? 수술해요? 네, 목요일 날 수술하기. 잘라먹는 편도. 아, 편도. 아, 예. 편도 수술. 예. 다른 데 수술 아니죠? 예. 제... 뭐, 뒤늦게 뭐 네, 그렇죠. 뭘 잡아야 된다고 이런 일은 아니죠. 네,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회복해 보겠습니다. 뭐 거기 뭐 항의 받고 이제 뒤늦게 뭐 마흔다 되고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우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라이브 해요. 쉬는 날이니까 여기도 놀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합니다. 네, 남들이 쉬는 날 해야 네. 네, 그때 또 빨아먹으니까 좋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절대 그날. 아니죠. 네. 네. 자, 그럼 12월 25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어디 놀러 가는 날 아니고요. 가족들 만나는 날 아닙니다. 교회 가는 날도 아니고요. 11시에 장르만 여의도에 오시는 날입니다. 요건 약간 좀 문제 되겠죠? 아멘. 예, 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25일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교회 가신 분 교회 가시고 절에 가신 분 절에 가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쯤에 할 일 없으실 때 그때는 장르만 여의도 오셔도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